아침 햇살 장길섭입니다. 60이 넘은 한 아버지가 저 ALP 수련 중에 자기 고백을 막 늘어놓는 순간에 했던 말 하나가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. 저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. 저는 정말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.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했는지 평생 후회합니다.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속썩여서 학교 다닐 때 애들 때려서 경찰서로 가서 찾아오게 되고요. 또 어느 날은 집단으로 여학생들을 건드려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보호관찰 받으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냥 대학을 꼭 보내야 될것 같아서 전문 대학을 보냈는데 학교 가서도 그렇게 속삭이고.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요. 술을 먹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널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다. 말했어도 그 말은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. 말한 걸뭐 후회했습니다. 반대로 또 어떤 아들이 화날 일이 뭐냐면 부모가 그랬대요. 막 싸우는데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. 어?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해. 너 같은 낳은 걸 후회해. 이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쏟아부은 거겠죠. 근데 자식이 그게 밝힌 거예요. 자식도 그랬대요. 차라리 그러면 저를 낳지를 말지요. 응? 안 났으면 될거 아니에요. 부모 자식 간에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. 내가 너를 잘못 낳았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돼. 이거 큰 운명에 대드는 일이라.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, 이건. 또 자식도 부모한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. 저는 낳지를 말지요. 그랬으면 저를 나를 낳지를 말지 그랬어요. 응? 후회한다면서요. 그럼 낳지를 말지요. 이두 말은 정말 부모 자식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. 저희 친척 한 분도 늘 그러셨어요. 한이 맺혔다. 저놈의 새끼가 그러려면 나를 낳지를 말라고 그랬다고. 평상시에는 좀 괜찮은데 조금만 속상하고 서운하면 그 말을 하셨어요. 내한테 못이 박혔다죠. 응? 나한테 못이 박혔다. 자, 부모 자식 간에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말두 가지.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널 낳은 것을 후회한다. 결코 해서는 안될 말. 자식이 부모한테 결코 해서는 안될 말. 아무리 화가 나고 뭐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. 차라리 그러려면 저를 낳지를 말았어야죠. 예, 이두 말은 부모 자식 간에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.